제가 비대위가 있어서 기계를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도 제 역할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한 것 같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민우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한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선민우사의 개념을 그렇게 뭐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리하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세요? 그럼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가서 뵐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불구경! 불구경!